안녕하십니까? 배승훈입니다. 자, 이광호 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자, 일기압 100도씨에서 물 36g이 모두 기화되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기체는 약몇 리터인가? 압력, 온도, 질량 등이 나왔죠. 그래서 공식은 PV는 m분의 WRT에 대입하겠습니다. 먼저 압력은 일기압이니까 P는 1이고요. 부피 V입니다. M은 분자량, 물은 H2O니까 분자량은 18이 되겠죠. W 질량 36g입니다. 곱하기 R 값은 0.082고요. 절대 온도는 273에다가 실제 온도 몇 도입니까? 100도씨를 더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때 부피 값은 61.2리터가 22번 문제입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물었죠. 초기 화재 진화에 효과가 있다. 모든 소방시설은 다 효과 있습니다. 초기 화재에 효과 있습니다. 살수 밀도와 무관하게 사류 위험 물에는 적응성이 없다 그랬지만, 원래 사류는 질식 소화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수 기준 면적, 물을 뿌리는 면적입니다. 살수 기준 면적에 따라 인화점이 38도씨 미만인지 혹은 38도씨 이상인지에 따라서 분당 방사 밀도가 기준치 이상이라면 사류 위험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고. 삼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 물에는 일류 위험 죄송합니다. 일류 위험물 중에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 물이 있는데 여기는 적응성이 없다. 자, 일류 위험물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 물은 오로지 하나. 탄산수소 염류 분말 소화 설비나 소화기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마른 모래, 팽창 질석, 팽창 진주함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 적응성이 없다. 맞는 말입니다. 오류 위험물은 냉각 소화, 물로 소화하는 거니까 적응성이 있다가 맞겠죠. 답은 2번. 23번 문제는요. 표준 상태에서 프로판 2세제곱미터에다가 연소할 때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인지 물었고, 공기 중 산소 농도는 21%입니다. 프로판은 C3H8개라고 하는 화학식을 갖고 있는 기체입니다. 태우면 CO 만났을 때는 CO2 발생하고, HO 만나면 H2O 발생한다라고 정해져 있죠. 탄소 3개입니다. 여기다가 3 곱해주고요. 수소 8개입니다. 여기다가 4 곱해주면 되겠죠. 이제 산소는 2, 3은 6 더하기 4는 10개니까 여기다가 5를 곱해주겠습니다. 자, 프로판이 현재 1몰입니다. 표준 상태라 했으니까 모든 기체 1몰은 부피 얼마입니까? 22.4리터죠. 프로판 22.4리터를 연소할 때 필요한 이론 공기량이죠. 공기량을 구하는 공식부터 알아보면 공기의 양은 먼저 산소의 양, 산소 부피에다가 21분의 100을 곱해준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공기 100% 중에 산소는 21%밖에 없으니까 공기의 부피는
산소 부피보다 약 20분의 105배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산소를 구하면 되겠죠. 자, 산소는 5 곱하기 22.4리터 되겠죠. 프로판은 1몰이니까 부피는 22.4리터고 프로판 1몰을 태우기 위해 필요한 산소는 5몰이니까 5 곱하기 22.4리터인데 시험 문제는 프로판 22.4리터 말고요. 얼마를요? 이 세제곱미터를 태우기 위해서라면 과연 산소는 몇 센을 필요한가? 이거 묻는 겁니다. 비례식 풀면은 22.4 곱하기 X는 1에 곱하면 2 곱하기 5 곱하기 22.4입니다. 약분하게 되면 X 산소 값은 얼마 나옵니까? 10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를 구하기 위해 산소에다가 10 세제곱미터. 산소에다가 10 세제곱미터 대입을 하면 곱하기 21분의 100입니다. 그러면 47.62가